저기 밖에 나가서 달 구경하다가 왔어. 오늘 블루문이라고 해서 달이 동그랗게 보름달이야. 저 이런 짜리도 운전처럼 보게 하는데 잠을 못 자. 더워서. 아우, 더워서 잠을 못 자고 배가 고파갖고 왔어. 그래서 라면 하나 사 먹을까 해서 왔어. 자, 오늘 밥을 또 사 먹고 해서 밥이 남겼어. 남겼는데 밥을 놔두니까 더웁고 습도 많고 하니까 밥이 금방 쉬어. 물기 있고 해갖고. 그거 원래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 밥을 또 해왔어. 에이. 오늘도 질산 도시락으로 하나 먹어볼까 하고 있어. 그래서 도시라면을 하나 사왔어. 그래서 하나. 그래서 물과 고기 반 도시락을 또 먹어야지. 일본의 만화 여행가라고 해서 여자가 있었나봐. 그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거기서 무슨 어? 화산이 터져갖고 막 쓰나미가 그대로 굴러간다 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밝은 세상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 몰라. 화산이 터지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핑퐁해서 그 대만하고 필리핀 그 위쪽에다가 산이 막 터지나 봐. 그럼 그게 어디야?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 왜 태풍이 왜 발생하느냐?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 또 그게 기압 차가 있어야 되거든. 더운 거하고 차가운 거 그런 조합이 맞아야 돼. 그러면 후지산에 그 바람이 막 가면서 구름이 뭐 후지산을 막 휘감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꽤 덥고 차가워야 하는 그 가운데 구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지역에. 그러면은 2026년에 후지산이 분화해야 되는데 크게 분화가 아니고 그냥 조금 된다. 분화는 분화해야 결국에. 후지산이 2026년도에 분화 5주기라고 해서
26년도에 분화가 되고 2031년도에 거기 어디야? 그쪽 지역에 쓰나미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 같아. 그 후지산 부츠 무슨 현? 가나가와 현인가? 뭐 어떤 그런가 봐. 그건 유튜브 보면 나와 있더라고. 요즘 다시 나와서 얘기한 거,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대만하고 필리핀 그 위쪽에다가 화산이 해체 화산이 분출해서 빵 그렇게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난 지금부터 잘 봐야 돼. 5하고 6하고 7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 칼을 건너뛸까? 9가 그냥 빵빵빵 해서 9가 9구 그냥 넘어갈지. 79 53인가? 64인가? 79 63인가? 아유. 63인가 보다. 79 63인가 보다. 18이 56이니까 56에 7 더하면 63인가 봐. 야, 그건 그렇고 내가 잘 몰라. 기억력도 나쁘고 아는 것도 없고 정신머리도 빼가고 없어졌어. 어쨌든 간에 잘 먹을게. 밥 먹으러 왔어. 중요한 건 그런 만화 영화로 만화 책에 있는 내용도 잘 보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몰라. 중간에 보다가 생각나면 또 유튜브에 그 올라오면 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찾아서 보면 뭐 아는 게 있어 찾아보지. 리스트가 쫙 나와야지 내가 그 중에서 골라오는 거지. 다안 봐. 어쨌든 이번 종다리가 올라오면서 신발이 얼마나 또 발휘할지 그건 모르겠어. 걔가 2018년도에 종다리라고 해서 그 올라왔대요. 태풍으로. 그때는 엄청 더웠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 주는 거라고, 종다리가. 근데 2024년도에 또 종다리로 해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북한에서 종다리를 이름표를 만들어서 냈다고 하네, 종다리 이름표. 글쎄, 누구 얘기는 황해도 쪽에 가서 그게 꺼질 거, 더 이상 태풍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저기압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는데, 나는 그 이상하게, 그왜 흑산도, 제주도에서 흑산도에서 강화도, 그러니까 흑산도에 보면 부안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 그 거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거쳐서, 제주도에서 활화산이니까, 제주도, 추자도, 흑산도, 그다 지역,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부안 뭐 이렇게 해서, 그 올라 보령에서 그리고 또 이제 쭉 올라오면은 강화도 쪽에서 송림 평양 옆에 있는 황해도 쪽에 있는 송림까지 안 가나? 황해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태풍으로서 송림 쪽에 가서 난 이제 백두산인가 저기 한경도인가 그쪽으로 빠질 줄 알았더니만 이저 황해도 쪽에서 저기 다른 걸 바꾼다는 거야. 태풍이 전 저기압 열대 저 그걸 바뀌어 갖고 그냥 흐지부지 한 걸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이 저기 아래 지방에서 남그 지진 같은 게 일어날지 그래서 염려했는데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전 일본은 앞뒤로 해서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좀 혼란성은 좀 가중시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의 힘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야 돼. 번개치고 뭐하고 비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이 번개라고 하는 조직이 세상이 집안하고 움직이는 요소요소가 요건이 돼야지 번개가 치는 거라고. 그냥 뭐 말을 하는데 번쩍 그런 거 없어. 여건이 돼야 되고 요소가 있어야지 번개치는 요소가 돼야지 불이 붙어 번쩍 그 늙히 되는 거라고.
즐겁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고파서 밥 먹고도 와서 유튜브를 보고 그래야 돼. 아, 그 만화책 얘기가 2026년도 하고 31년도, 2031년도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난 지금이라도 24년도 잘 봐라 그렇게 보고 있어. 25년도? 아무나 뭐 어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봐. 그리고 꿈따리 잡아라가 돼서 꾸작꾸작 들어갔고 또 뭐가 나왔지.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뭐 화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 그 핵폭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핵폭탄. 핵폭탄. 터져갖고, 저 핵폭탄이 터져서 빵! 응? 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요거, 태풍 사이클론, 발생한 위치를 잘 보면, 거기가 혹시 화산 폭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난 모르겠다. 태풍 같은 그 밖에, 타이푼 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수고 많이 하시라고. 밥 먹자, 이제. 배고파. 밥을 남겨서 밥이 쉬웠어. 아이고. 밥이 쉬워갖고, 밥이 쉬워갖고, 밥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어. 야, 밥 엄청 많이 남겼지? 밥 엄청나게 많이 남겼어. 도시락 까먹는 중이야. 야, 밥이 좀 쉬었다, 야. 냄새가 나서 곰팡이 쓰는 주로. 그 군더군더 이게 습기 먹고 여러 가지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균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건 그 집안에서 이제 그런 균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균들이 번식을 하니까 곰팡이 균이든 무슨 균이든 부패 균이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물컹물컹하잖아. 얘 물컹물컹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저기, 변했다는 거야. 말이 변해봐야 이제 맨 처음에 시키가 아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보면 일본에도 참 잔인한 분들이 많이 있나 봐. 그래서 사람들 생명을 한번 죽이면 안 돼.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다 가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걸 그럴 수가 있냐.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하는 천국이 나라고. 아이고, 어찌나 갈 건데.
그래서 쌀을 조금씩 해서 그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중없이 하니까는 남았어 오늘도. 아이. 그리고 저 에어컨 시댁에 난간대 그 종족하고 그런 거 20만 원 붙였대. 우리 꼬맹이니까 지금 문자 보니까는 그 세입자 그분이 받았다고 그걸 지금 문자 넣었어. 어쨌든 모두가 이상 없이 안전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은 그런 거야.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모여 있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 지진 나고, 어? 산불 나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모두가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살길 바라면서 그러는 거지. 인간들은 안전하기를 원하지 뭐 불안전하기를 원하겠어? 세상이 다 이상 없게 살기 바라고 있는 거야. 글쎄, 오늘의 시간이 가야지 다음의 시간이 오는 거라고. 시간이라도 가게끔 하려고 그랬어, 그랬어. 세상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밥을 먹고 산다. 그런 내용. 그래서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프로그래밍 된 그런 사회 설계 그런 걸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성이 거의 없어.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는 인간들 그런 내용이라고. 기계화 조직화 돼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뭐 어떻게 표현하겠어. 알아서 잘 버텨야지. 그러게 먹고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주체성 있게 부인들에게 다 가져가셔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으니까 가운데 휘둘리지 않으면서 통화로운 그런 나를 만들겠지. 뺏어먹거나 침투하는 그런 애들은 다 깡패 같고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깡패 같은 애들이야. 폭군이지 뭐야. 너의 삶을 또 빗질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는 애들이 그런 거야. 공무원 스타일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될수 있게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보고 있어. 모두가 그렇게 그래야지 자유롭게 살다 가겠지. 자유가 뭐냐 묻지 말고 자유롭게 살다가 잘 가세요.
진짜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더운 날, 그 후덥지근한 날에는 모든 음식을 이상 없이 살려서 먹고 살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잘 갑니다. 자, 달 동굴에, 그래서 달가는 밤에, 수영처럼 밝은 달에 물하고 쭉 있구만. 배고팠어. 야, 그래도 많이 지워간다. 많이 먹나 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으니까 다행이지. 달님이 저쪽 있더라고. 저쪽 있던데? 더 가서. 아, 잠깐만. 저쪽 어디에 붙던데? 넘어갔나? 그러게. 저기 있다, 달. 달에 저쪽에 있어요. 저렇게 달이 있다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세요. 자료를 보았나? 땡그랑 다리야. 음악이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